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총총걸음을 하던 발걸음을 멈추어서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의 최대 성과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는 4월 15일 총선 결과가 발표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번져가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결국 인천 연수구의 선거구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4월 29일 날 증거보전 처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2주, 그러니까 14일 동안 중앙선관위가 이미 발표해버린 선거 결과, 즉 통계 자료와 투표함 안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지 사이에 격차, 차이를 맞추기 위한 정교한 작업이 선거 관계자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인쇄된 사전투표지와 일장기 모양의 당일투표지가 모처에서 만들어져서 기존의 투표지들을 제거하고,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제거하고 대량으로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서 그 유명한 배춧잎 사전투표지와 일장기 당일투표지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2주간의 기간 동안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때문에 정말 그 일을 추진한 그런 사람들은 발바닥에 땀이 흔거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작업을 완료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조표, 유령표가 대량으로 투입되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그런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증거보전 신청 당시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당시에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유성수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들이 남긴 글과 현장 사진을 확인하다 보면은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당시에 그런 주장과 추측과 정황과 사진들이 결국 지금 이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들과 민경욱 전 의원이 확인한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빳빳한 신권 같은 투표지들이 너무 많이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투표함에 들어있었다. 깜짝 놀랄 사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봉인함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증거들이 도처에서 확인된 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봉인함을 뜯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붙이거나 또 새롭게 도장을 찍은 그런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훨씬 전에 있었던 2020년도 5월 25일 날 조선일보의 최보식, 당시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가 박주연 변호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6월 28일 인천 연수구월 재검표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증거보전 신청 당시 현장에서 직접 투표함을 다룬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은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 이야기와 조합되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도대체 그들이 증거보전하기 이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똑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선거구 6군데의 무효 소송을 위해서 투표함 보전 신청을 집행하는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박주연 변호사의 증언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투표지 보관 현장을 직접 발로 뛴 변호사가 박주연 변호사다. 사전투표 조작서를 놓고 말로스 공방이 떨어지는 동안 마치 취재 기자처럼 현장에서 사실 팩트를 수집해온 셈이다. 이렇게 이제 서문을 열면서 박주연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지고 박주연 변호사가 답하는 형식이 바로 2020년도 5월 달에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의 사전투표 상자를 열어보니까 1번을 찍은 투표지가 마치 신권 문치처럼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선거구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또 아래 여백이 긴 사전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개표 동영상에서는 사전투표지가 두 장씩 마치 전표처럼 붙은 것도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지는 선거인이 올 때마다 발급기로 출마해 주기 때문에 출력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덕방 변호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당구 을 투표지의 상자들은 텅 빈 주택 정식관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CCTV는 없었고 출입문은 번호키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한 그런 허술을 했습니다.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상자에는 지역 선관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될 봉인지에 바로 사무국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자 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열려있는 투표 상자도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투표 상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박 변호사 이야기 계속됩니다. 비닐 포장을 안 벗긴 채 기표 도장도 있었습니다. 기표 도장은 만년필처럼 잉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주가 나왔습니다. 뭐 일장기 인주를 영상하는 그런 증언이 이미 2020년도 5월 달에 박주현 변호사의 증거 보전 현장에서 관찰된 이야기입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인 4월 11일 저녁 한 직원이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예, 쑥 들어가가지고 그런 봉인지를 뜯는 그런 장면들도 여러 곳에서 관찰됐습니다.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그 CCTV 장면 아마 그 유명한 장면이죠.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어있던 봉인지와 개표날의 봉인지가 다른 경우가 여러 군데서 보고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6월 28일 날 소위 인쇄된 사전투표지와 일장기 모습의 당일 투표지가 어떻게 대량으로 투입됐는가를 시사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표할 때는 사전투표함 뚜껑 둘레에 봉인지를 뜯어내는데 인천 연수골 정거보전 집행을 가보니까 뚜껑 중앙에 구멍이 붙여놓은 봉인지가 뜯겨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습니다. 이를 문제 제기하자 그 다음 대전 유성을 정거보전 집행부터는 모든 투표함에 봉인지를 다 뜯어버렸습니다. 훼손된 봉인지나 투표 상자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개표 동영상에서 다른 투표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빳빳한 사전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들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월 초에 선거구 확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당읍 화성 제1,2 투표소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당읍의 관내 사전투표 전체 집계 결과가 통째로 누락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야 63-36 사전 득표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한 시각은 4월 16일 오후 4시 55분이었습니다. 모든 개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끝났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누구도 어떤 천재라 하더라도 선거구와 사전투표소마다 득표율을 모두 다운받고 집계하고 심지어 관내 사전투표소까지 분석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아주 폭탄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 자료는 그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오전 11시에 끝났는데 4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4월 16일 오후 4시 55분 그 짧은 기간에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선거구의 사전투표수마다 득표수 자료를 모두 다운받고 집계하고 심지어 관내 사전득표수, 관외 사전투표수까지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투표수를 맞췄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부자에 의해서 이 자료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사전에 다 기획돼서 추진됐고 그것을 선관위가 4월 15일 날 선거가 끝났을 때 발표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이미 4월 달이 아니고 4월 16일 날 본인이 직접 목격한 광경을 박주현 변호사가 조선일보에서 털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기획된 선거 결과를 갖고 모든 선거가 추진되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결과 통계 자료는 이미 선거 전에 모두 다 준비되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투표는 그날 쇼 있을 수도 있다. 4.15 총선 선거에 불법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덮어져 버릴 수 있었다. 이전에 지방선거처럼 2018년 그러나 법원에 전거보전 신청이 떨어지자 부랴부랴 통계 숫자에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제 실물 투표수를 맞추는 작업이 서둘러 추진되었어야 됐다. 전국적으로 봉인된 투표함에 봉인지를 뜯어버리고 대량으로 위조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가 투입된 것이 일어날 것으로 의심된다. 국민이 결국은 투표장에 나간 것은 투표 쇼쇼쇼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선거 결과는 몇몇 사람이 이미 선거 전에 결정했고 그 결과가 문제가 되니까 4월 15일부터 법원의 증거 보전 신청이 완료되는 날까지 바로 실물과 통계를 맞추는 맞춤형 투표함이 대량으로 등장했습니다. 6월 28일 날 우리 국민들이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서 본 투표지는 맞춤형 투표지이지 국민 개개인이 투표장을 타나서 던진 진짜 투표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됐습니다. 이런 사악한 일들이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야당조차도 침묵하기 때문에 언론조차도 침묵하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